양팀 전적이 나오고 있네요. 이 두 팀이 이제 꺾고 올라온 상대들이 전부 다 우승 후보예요. 그렇습니다. 우승 후보를 다 꺾고 올라온 팀들이기 때문에 우승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팀들끼리의 대결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많은 관중과 시청자들 그리고 족구인들의 관심이 지금 모두가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최강부 결승전 경기 남양주론과 투인의 1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네, 첫 서브부터 많은 회전을 넣어서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박서후의 공격 역시 날카로워요. 일단 잘 받아냈고요. 먼 거리에서 때립니다. 25 괜찮았습니다. 네. 다시 박서후가 가는데요. 네. 공격을 성공합니다. 박서후 선수 C코스 깊숙이 찔러넣어 득점을 챙겨갑니다. 예, 저희가 준결승 중계 때도 말씀드렸지만 박서우 선수가 이 족구 실력 발전 속도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예, 예선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만큼 팀이 구성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게임은 할수록 팀웍이 살아난다고 볼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전희진. 양팀 모두 수비가 굉장히 좋은데요. 박서우 또 한번 때려봤습니다. 공격 찬스는 투인 쪽으로 넘어가네요. 다시 런의 찬스가 왔습니다. 네, 강한 공격 기회입니다. 에코스 공격 받아냈어요. 주 선수가 조금 엉켰는데요. 라인 벗어나지 않았고요. 다시 박소. 제네진 선수가 눈치를 쳐서 위치 선택을 잘했었습니다. 예. 남양주론의 수비가 또 전희진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안 벗어나면서 남양주론의 득점. 오늘 남양주론의 박수호 선수 좋아요. 네, 지금도 깊은 공격을 한번 시도하고 그 다음에 핀트. 예, 정말 좋습니다. 예. 전희진 선수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볼을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볼은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가는 남양주론. 전형진 올려줬고 전희진 받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찬스 맞았습니다. 넘어차기. 전희진 살짝 떨궈 놓는데요. 잘 잡았어요. 좀 깊었죠. 예, 깊었습니다. 바로 때립니다만 네트에 걸린 걸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 공을 또 전희진 선수가 살려냅니다. 박서후 전희진 강한 공격 이어가는데요. 수비되지 못합니다. 네. 전희진 선수 정말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앞에 전희진 선수가 공격을 해서 네트를 때리고 내려오는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을 이 공 살렸습니다. 이 공을 또 전형진 선수가 기가 막히게 그 위치 선정 안에서 또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희진 선수의 깊은 공격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형진의 서브 올려주고 박서후가 때려요. 전형진 받아냈습니다. 네, 슈팅 괜찮아요. 전희진 강하게. 네, 좋습니다. 남양주론 노수비 잘해요. 네, 이 볼을 또 살려냅니다. 예, 다시 한번 갑니다. 전희진 또 한번 강력하게 다시 받아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박서후. 네, 주근이 박근이. 네. 걸렸습니다. 네트에 걸리고 말았어요. 네, 최강부 결승전답습니다. 네. 정말 장군 멍군 하면서 좋은 공격들이 품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최강부 선수들의 공격수는 워낙에 이제 기량이 출중한데 이 승부는 결국 수비에서 좀 갈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팀은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왔어요. 박서후 전희진 쪽을 공략해봤습니다. 다시 넘어온 공. 자, 런의 찬스입니다. 네. 찬스볼 박서후 강력하게. 네. 박서후 선수. 네. 정말 기가 막힌 공격이 들어갑니다. 저 공을 또 수비수가 터치볼을 했었으나 결국 공은 살려내지는 못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낮게 깔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박서우 선수의 강한 공격이 현재까지는 먹혀들고 있습니다. 남양주론이 4대1로 1세트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형진 올려줬고 전희진.
네, 위치 선정이 아주 좋았죠. 자, 네. 수비 다시 갑니다. 박성호 때립니다. 네.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트 상단을 맞고 예, 사이드 아웃이 되고 맙니다. 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B 코스를 공략을 했는데 그렇죠. 네트 상단을 맞고 아쉽게도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아, 지금 강주신도 지금 조용하죠. 그렇죠. 예, 그만큼 긴장 모드가 돌고 있습니다. 전희진 선수의 서브였고요. 아, 좀 길었어요. 좀 살려냈고 전희진. 네, 좋아요.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투인의 세터 전형진 선수. 예, 맞춤형 토스 콤비 플레이가 멋지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 선수가 태어날 때부터 호흡을 맞추고 태어났으니까요. 이거 방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러한 공격들이 눈으로서 약속이 되어 있던 플레이입니다. 예. 다시 전희진의 서브. 좋아요. 박서호. 예. 앞에 공격과 다르게 이번에는 또 네트 상단을 막고 굴질되면서 코트 안에 떨어지면서 행운의 득점을 가져가는 런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상까지 한번 달려보자라고 런이라는 이름을 오늘 지었는데 네. 과연 그 이름에 걸맞게 오늘 우승컵을 거머쥘지 아니면 지금 물이 오를 대로 올란 전희진 선수와 트윈에서 우승컵을 가져갈지 예, 정말 기대되는 순간이고 궁금증을 짜내고 있습니다. 예. 아, 트윈도 전희진의 아, 공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런 공격은 예, 수비수들이 알고도 정말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 강력한 서브예요. 서브가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다시 기회를 잡게 되는 트윈인데요. 전영진 올려주고 다시 한번 전희진입니다. 머리로 받아냈고요. 네, 좋습니다. 살려내나요? 살려내지 못하는군요. 남양주로는 득점. 남양주는 예, 박수후 선수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제치죠. 그렇죠. 굳이 지금 찬스가 원볼에 대해서 또 세타에게 토스를 받을 이유가 없죠. 네. 예, 그 공을 그대로 공격을 시도해서 득점으로 가져갑니다. 참 잘생겼어요. 예. 예. 키도 크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찬스 볼 왔어요. 전희진. 어려운 공인데 리시브 잘 살려냈습니다. 김우석 선수 잘 살려냈고요. 박성 선수 강해요. 이번엔 전희진이 갑니다. 다시 한번 받아낸 김우석. 박노현이 올려주고 박성호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는 찬스볼이죠. 팀의 수비수입니다. 전희진. 네,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아, 정말 센스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걸 또 막아냈어요. 대단합니다. 네, 정말 박진감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박성호 갑니다. 전희진, 전희진. 오, 팀 수비가 예.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최강국 결승다운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희진의 코스로냐. 네, 좋습니다. A코스죠. 네. 네. 정말 전희진 선수 팀원들이 만들어준 찬스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코스가 너무 좋았어요. 예. 예, 저렇게 끄끄차기가 쉽지가 않은데 예, 정확한 끄끄차기로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랠리가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전희진 선수였고요. 6대5 한 점 차. 전희진 서브. 방금 올려주고 박성호. 네, 좋아요. 박성호 선수 투인의 수비수들이 좌측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좌수비 쪽으로 밀어넣어서 가볍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예. 예, 또 수비들 다 속았죠. 저도 A코스 쪽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아, 길었네요. 예, 서브가 밀려버렸죠. 네. 아, 1세트부터 아,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점수가 말해주듯이 지금 한 점 차로 튀기는 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인 안쪽에 들어왔어요.
박서호 공격 찬스인데요. 받아냈고요. 전희진 올려줬습니다. 박모현이 올려주고 박서호가 때립니다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이번에는 마음 놓고 공격을 한번 구사를 했는데요. 그 공이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표정이 많이 들어간 수분을 구사하고 있는 전희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서호의 공격입니다. 오늘 박서호 선수 준결승전도 그렇고 지금 결승전에 와서도 공격의 다양함과 그리고 강약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 같은 경우도 강공으로 선택하지 않고 그죠? 그렇죠. 연타로서 연타와 코스 공략을 통해서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예. 서브 잘 들어갔고요. 전희진. 아, 오늘 룰에도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요. 다시 박서호 가는데요. 아, 이번엔 전현진 선수가 눈치를 챘죠. 네. 전희진. 네, 강력한 넘어차기. 네, 그 공을 또 받아내는 룰입니다. 네. 다시 전희진인데요. 좋은 코스로 공격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희진 선수, 아, 세레머니까지. 이번에도 진짜 코스를 기가 막힌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네. 자, 8대8에서 과연 어느 팀이 먼저 앞서고 올라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아쉽습니다. 동점을 만들었지만 서브 범실이 나오면서 남양주런이 다시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말 결승전 숙화에서 말해주듯이 결승전다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넣어봤어요. 전희진이에요. 들어갑니다. 전희진 선수. 네. A와 C 코스 깊숙이 찔러넣으면서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예, 정말 엔드라인 근처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쭉 밀려나갑니다. 김우숙 선수가 최선을 다했지만 볼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경기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의 족구는 잊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가 알던 족구가 아니에요. 이 선수들의 기량이 정말 대단합니다. 에이코스 예. 공략 막아냈고요. 전희진. 이번에는 전희진 선수 강약을 잘 섞어봤죠. 네. 박서호 걸렸네요. 아쉽습니다. 참 오늘 이 2022년 첫 전국 대회 아니겠어요? 네네. 그 결승전을 또 관람하기 위해서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셨고요. 더 기량 있는 선수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더 큰 스포츠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유일한 구기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것을 우리가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끼겠습니까? 예. 박서호 갑니다. 비코스 공략. 전희진이 잘 막아냈어요. 전희진 선수 아주 잘 받아 올렸습니다. 예. 다시 런에 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번 박서호 가죠. 네, 박서호 선수.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 우수비수와 좌수비 사이로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네. 득점으로 만들어가는 박서호 선수입니다. 코스가 야, 정말 기가 막힌 코스죠. 네. 동점을 만든 남양주런이고요. 찬스볼 전희진 공격 성공. 볼에 터치하면서 그 볼이 멀리 날아가면서 전희진 선수 예, 트윈에서 득점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희진 선수는 스탠딩 상태에서 예, 좌우측 그리고 골반 열어차기 공격의 다양함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렇죠. 구실도 다양하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런에서는 과연 어떻게 또 방어박을 칠지 그것도 눈여겨보면서 경기를 관람한다면 더욱더 재미가 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스가 찾아온 남양주런인데요. 네, 좋아요. 살려내나요? 네. 살려내지 못합니다. 박서호 선수, 아 정말 깊은 각과 궤적을 그리면서 예, 득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동점. 예, 투인의 우습이죠. 박용훈 선수죠. 박용훈 선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으나 그 볼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선수들이 정말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할 때는 예, 관중석에서나 시청자들이 저절로 박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트에 예. 걸리면서 다시 투인이 앞서갑니다. 이럴수록 뭐 가볍게 해서 스피드에서 또 볼을 강력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겠지만 강약 조절과 완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서우 가는데요. 네, 아쉬워요. 벗어났죠. 굴절되면서 사이드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동점 한 점차 간격 계속 이렇게 경기가 진행이 되다가 지금 두 점차 간격으로 벌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데드볼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박수호 선수 이 코스를 지금 두 개째 들어가고 있죠. 맞습니다. 지금 아주 영리하게 코스 공략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투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오늘 많이 애를 먹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대 수비의 위치를 간파하고 아주 좋은 코스로 공격을 성공시켰던 박서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한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안쪽으로 그냥 밀어차기 코스를 보고 정확하게 밀어있는 목적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3대 12 한 점차 투인이 앞서고 있는 상황. 남양주론 박서우의 서브. 아, 세팅 좋아요. 네. 전희진 좋습니다. 확실하네요. 정말 세팅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팀원들이 만들어주는 저런 볼을 전희진 선수가 놓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예, 에이코스 깊은 각을 내면서 득점으로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전희진의 공격으로 이제 세트 포인트를 가져가게 되는 투인입니다. 전영진 선수가 올려주는 볼을 손으로 잡고 전희진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전희진의 서브였고요. 좋아요. 박서우. 예, 좋습니다. 확실한 에이코스를 보여줍니다. 런의 세터죠. 박노현 선수. 예, 정말 이번에 멋진 토스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 공을 박서우 선수가 정말 맛깔나게 먹어치우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깊은 각이 넣어줘. 저 공을 아무리 따라가서 받으려고 해도 저 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참 예쁘게 올려줬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 정말 예뻤어요. 손으로 던져줘도 저렇게 던져줄 그렇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힌 토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여기서 범실이 나오네요. 아깝습니다. 아, 네. 박서우 선수는 좀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1세트는 투인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서천군 한산 모시 체육관입니다. 최강구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2세트 경기가 시작되겠고요. 1세트는 투인이 15대 1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첫 번째 세트를 따냈습니다. 자, 2세트는 남양주 의련에서 먼저 선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세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머리로 잘 받아냈고요. 전희진. 네, 좋습니다. 박서우. 박서우의 공격. 네, 좋습니다. 오늘 박서우 선수 예, 정말 코스 공략을 기가 막히게 그렇죠. 공략하고 있습니다. 예. 저 코스를 차겠다는 것을 정해놓고 찼습니다. 네. 예, 수비도 아쉬워하죠. 아, 이번 볼은 잡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을 예,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강력한 공격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만큼 코스 공략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희진 예. 공격 성공합니다. 전형진 선수의 가볍게 흘려주는 토스. 네. 네, 전희진 선수 강력한 각을 이루면서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볼을 그러니까 방향을 털어버리죠. 예. 저는 사실 토스가 좀 깊지 않았나 생각했는데요. 예, 약간 깊은 면도 있었어요. 오버넷에 대한 미디어 활동을 요청합니다. 예, 지금 예. 캐스터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이 조금 깊지 않았나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예, 거기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확인 결과 오버넷으로 아, 오버넷이 됐네요. 네. 발끝이
네트 상단을 가볍게 넘어왔다는 것이 비디오 판독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대 0이 맞죠? 그렇습니다. 네. 박서호의 서브였고요. 다시 전유진 갑니다. 이번에도 강력한 공격 머리로 받아냈어요. 그대로 일단 넘겨줬고 예, 투인 찬스입니다. 네, 다시 찬스볼. 예, 좋아요. 전희진 선수. 전희진이 5번에 한 번 한 다음에 더 강력한 공격을 보여주네요. 정말 깊은 각을 이루면서 큰 궤적을 그리면서 득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전희진 선수입니다. 예. 아, 궤적감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볼을 쫓아가서나 저 볼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 스피를 주는 서브였고요. 박서호 선수 코스 공략 또 한 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형진 선수가 눈치를 네. 쳤어요. 그렇죠. 예, 눈치를 채고 달려가면서 발을 캐치볼을 시도를 했으나 예, 미처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빗맞은 거죠. 네. 네. 아, 굉장히 아쉬워하네요. 본인 생각에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볼이었는데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올려주고 강력한 공격 이번에는 받아냅니다. 아, 괜찮습니다. 한 번 올려주고 박서호. 네, 저 공을 또 저렇게 리시브가 됩니다. 갑니다. 그대로 넘어왔어요. 또 갑니다. 박서호. 오늘 늘어낸 박노현 선수도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차기 강력한 공격이 한 차례 나왔고요. 머리로 받아냅니다. 전형진 선수의 강한 안축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넘어차기. 살려내나요? 살려내나요? 넘어. 탔습니다만 네. 라인을 벗어났어요. 예, 네, 정말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아, 이게 스코어를 떠나서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박서호 선수의 저 강력한 공격을 예, 수비수들이 또 받아올립니다. 아. 본인들도 그렇죠. 살려내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부분에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예. 4대 1 석점차 전희진. 예, 남강주들은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맞습니다. 박수. 예. 정말 깨돌입니다 박서호 선수. 예. 오른쪽 깊숙이, C코스 깊숙이 그리고 페인트 이번에는. A각으로 깊은 각을 이루면서 아주 가볍게 각만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냥 꺾어서 득점을 챙겨가고 있는 박서호 선수입니다. 1세트를 내준 남양주런 2세트는 5대 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수부 괜찮아요. 예. 네, 좋습니다. 전희진 선수. 예. 박노현이 받아내면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찬스가 왔죠? 전희진 에이코스 공격. 습니다. 오, 네. 골을 살려냈습니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대단합니다. 벤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정말 감탄사가 나올 만한 리시브였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깊은 공격을 잘 올려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세팅까지 된 볼 박세호 선수 과감하게 공격을 구사를 했으나. 네트를 아, 때리고 맙니다.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이 이승민 선수가 정말 잘 받아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승민 선수 깊은 수비 네, 멋지게 하는 것도 올렸습니다. 네, 박서호 다시 넘어차기.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실패했던 그 넘어차기를 바로 다시 시도하면서 공격에 성공하는 박서호입니다. 박서호 선수 이번에는 길게 찔러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차기로서 찍어버리는 그렇죠. 예, 지금 양준 선수가 우측으로 갔다가 좌측으로 돌아오면서 그 공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회전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예. 전진의 공격 선수가 눈치를 채고 길목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넘어차기. 예, 좋아요. 이렇게 박서호 선수가 영리합니다. 네.
강약 조절과 코스 공략 조절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박세호 선수입니다. 아 이번에는 또 너무 차기로서 조금 전 공격보다 각이 더 깊었어요. 그렇죠. 7대2 5점 차. 강한 서브였어요. 아 이거는 또 강력한 안축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남양주로 네.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넘어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니진 선수가 조금 욕심을 부렸죠. 예. 조금 거리가 멀었습니다. 참 이 두 팀이 지금 족구에서 나올 수 있는 재미있는 장면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이번에는 또 회전 서브를 구사하고 있는 박서우 선수입니다. 네. 전희진 강합니다. 이승민이 받아냈고요. 아 괜찮아요. 다시 박서우 쪽인데요. 박서우 이번에도 공격 네. 성공. 지금 박서우 선수와 앞선에 있는 박노현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박노현 선수 예, 지금 흘려주는 전진 토스 정말 높이와 속도가 기가 막히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점수가 좀 많이 벌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투인에서 더욱더 집중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전영진 올려줬고 좋습니다. 전희진 네. 이번에는 이승민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희진 선수와 전매 특허나 다름없는 예 찌그차기 정말 좋은 공격력으로서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네 깔끔하지 않습니까? 스윙도 간결하고 예 정말 좋습니다. 저쪽 코스는 전희진 선수가 넣기만 하면 공격 성공하네. 네, 전희진 존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승민의 리시브. 이번에는 박노현이. 네, 박노현이 안쪽으로 네. 강하게 한번 밀어붙여 봅니다. 전희진. 박소호가 받아냈고 어렵게 받았는데 살려 내지 못하는군요. 아깝습니다. 네. 김우승 선수가 정말 어려운 볼을 잘 살려냈는데요. 그 공을 끝까지 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테나 바깥으로 이제 공이 그렇습니다. 네, 넘어왔죠. 그래서 아웃으로 판정이 됐고요. 제조요. 가는데요. 박서우. 아 공격에 물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만큼 박서우 선수의 코스 공략을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저렇게 영리하게 코스를 유효적절하게 또 강약도 배합을 아주 잘하고 있는 박서우 선수입니다. 예, 네트에 걸리면서 서브 점심. 참 족구에는 정말 다양한 공격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양한 공격 방법을 지금 한 세트 내에 거의 다 보여주고 있는 박서우 선수인데요. 그만큼 오늘만큼은 상대 코트가 훤히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시야가 그만큼 넓어졌고 예, 그만큼 또 안정감도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넘어차기 보여줬고요. 아, 살려내지 못했어요. 전영진 선수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공격이 상당히 간결하면서 예. 스윙 동작이 간결하면서도 예, 강력한 공격으로 박수 선수가 득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로 리시브 잘 됐고요. 예. 뭔가 부드럽지가 못하죠. 지금 예. 투인에서 자, 리시브 이후에 조금 불안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남양주런의 찬스인데요. 이번엔 전희진 자 길목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네. 조금 키미친데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 박서우 선수 이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남양주 어련에서는 자수비를 보고 있는 김우숙 선수, 우수비를 보고 있는 김이승민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 공격선에서 박서우 선수가 지금 에러를 지금 두 개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점수 차는 있지만 최강분은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족구는 또 이 분위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두 점 석점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범실이 나오자마자 이제 투인 쪽에서도 서브 범실이 나왔어요. 박수호 선수 입장에서는 또 가슴을 한번 쓸어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는
스핀을 주는 서브. 전희진 그렇죠. 에이커스. 아 이번에 전희진 선수 아주 가볍게 예, 발목 꺾기에서 득점을 가져갑니다. 네. 전희진 선수의 저 방향을 각도를 확 틀어버리는 저 공격은 너무 좋은데요? 네, 저런 공격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 각도 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이 얕은 볼에 대해서는 공격 순화 세트 또는 디센에서 볼을 캐치볼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깊은 각도를 이루면서 상당히 볼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바로 갑니다. 네, 좋습니다. 전희진 선수 네. 시코스 깊숙이 찌르면서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시원하게 뚫어버립니다. 네. 12대8로 넉점을 뒤지고 있는 투인의 서브. 박노현 올려주고 네, 박서 받아냈습니다. 이번엔 전희진. 다시 박서우가 가는데요. 넘어차기. 네. 아 수비 좋아요. 정말 김서. 수비 좋습니다. 네. 이승민 선수 우수비. 자 우수비 네. 지금 김우석 선수죠. 그렇죠. 네. 아 이번에는 김우석이 따라가봤는데. 그렇죠. 역부족이었어요. 석점 차로 네. 간격을 좁히는 투인입니다. 우측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좌측으로 백코트를 하는 식으로 따라붙으니까 저 볼을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것 또한 전희진 선수가 그 부분을 공간을 활용하고 공격을 시도한 것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바로 앞에서 보면 전희진 선수가 도대체 어디로 차는지 예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번씩 가다가 또 전희진 선수가 발목을 한 번씩 흔들어주면서 그러니까요. 예, 페이크 동작을 취해주거든요. 네. 예, 좋습니다. 박서호 시원한 공격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박서호 선수 에이코스 깊은 각을 이루면서 득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저런 공격이 코스 공략으로서 좌우를 흔들어주면서 깊은 각을 이루는 A코스를 공략을 또 하니까 수비들이 상당히 지금 매를 묻고 있는 중입니다. 네. 괜찮아요. 찬스가 왔습니다. 전희진. 네, 좋아요. 받아내기 어렵죠. 13-10. 전형진 선수의 네, 멋진 토스를 전휘진 동생이 기가 막히게 득점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네. 쫙 깔려가는 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공격을 성공시켰던 전휘진 선수입니다. 강한 서브였는데요. 나가고 말았어요. 라인을 살짝 벗어나고 마는군요. 예. 아 정말 강서브 감독한데요. 예, 아쉬워요. 이제는 세트포인트의 남양주론입니다. 네, 박서우 선수 팬이 박서우 선수 유니폼을 들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기도 많겠어요. 네. 깊숙하게 라인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정이고요. 전희진 살짝 넘겨줍니다. 네. 전희진 선수 예, 발등 페인트 깊숙이 발등 페인트를 이용한 역해지는 페인트죠. 네. 그 공이 상대 코트 진영을 갔다가 아. 박서우 선수가 발을 대려고 달려붙었으나 이미 공은 상단을 넘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석점차 여전히 남양주론의 세트포인트 박서호 에이코스 네. 세트를 마무리 짓습니다. 2세트는 남양주론이 가져가면서 세트스코어 1-1 이제 3세트를 향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천군 한산모시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는 족구 챔피언스리그 최강부 대망의 결승전 이제 3세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2세트 마지막 공격 장면인데요. 박서호 선수가 아주 멋지게 A코스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2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세트스코어 1-1 팽팽한 상황. 마지막 3세트는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될지. 정말 최강부 결승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희진의 서브로 3세트 출발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박서호의 공격. 박서호 선수가 네. 3세트 첫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자기의 어떤 주특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발코 공격으로서 네, 득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 들어갔어요. 발코 공격이라는 게 발의 끝부분으로 차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컨트롤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많은 훈련에서 나오는 그런 기술 타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희진 선수의 공격이었는데요. 네, 전희진 선수 마음 놓고 한번 공격을 시도했는데 라인을 네. 살짝 벗어나고 마는군요. 아, 벗어났네요. 네. 예. 3세트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욱더 신중하게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세트 초반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박서호의 서브 좋았어요. 강력한 수비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전영진 올려줬고 전희진 C코스 잘 막아냈습니다. 박서호 네. 네트 맞고 행운의 득점까지. 그렇습니다. 네트 상단을 맞고 굴절되면서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강력한 안축 공격이죠. 네트 상단을 맞고 굴절되면서 예,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3대 0이에요. 네. 마지막 세트 3대 0. 이번에는 많은 회전을 넣어서 서브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전희진 공격 파단했고요. 박노현이 올려주고 박서호가 때려봤습니다만 이번에는 트윈이 방어에 성공합니다. 네, 전희진의 코스! 에이코스 네. 깊은 각을 이루면서 예,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금 자, 1점을 따라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 전형진 선수의 서브. 아, 상당히 지금 밀어주는 볼이죠. 네. 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뒷발로 걷어낸다는 것이. 예. 지금 남양주 런의 이 우수비수 이승민 선수죠. 네. 예, 이승민 선수 그 많은 회전 리시브를 그냥 받아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네트 선상 2m 앞에까지 쭉 밀어줍니다. 그렇게 밀어주니까 박노현 선수가 예, 정말 콤비 플레이 박서우 선수에게 좋은 세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족구에서는 리시브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전희진의 공격 막아냈고요. 머리로 예. 일단 넘겼어요. 카버 플레이가 너무 좋습니다. 예. 전영진 올립니다. 전희진 강하게 수비 성공. 예, 아쉽습니다. 아, 트윈의 득점. 바운스를 계산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박노현 선수는 볼을 캐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뒤에서 콜이 들어왔습니다. 기다리라고. 네. 예, 기다리니까 이미 공은 네트 상단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스핀을 주면서 서브를 넣었던 전희진 선수였습니다. 박노현의 토스 넘어차기. 리시브가 됐어요. 전희진 에이코스. 머리로 넘기는 박서우. 자, 트윈에 다시 찬스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형진 올려주고 전희진 마무리합니다. 네. 4대 3 완점차. 전희진 선수 정말 센스 넘치는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우수비스가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수비스한테를 보고 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가볍게 떨어뜨려서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 팀 스코어에서 말해주듯이 세트 스코어 1대1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정말 결승전다운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 정말 전영진 쳤다. 어려운 볼을 잘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찬스 볼이에요. 강력한 공격. 박노현 쳤다. 흘려주는 투수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이번엔 전희진이 갑니다. 네. 에이코스로 동점을 만드는 트윈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노현 쳤다가 흘려주는 투수로서 시도를 하니까 전형진 선수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정말로 흘려주는 깔끔한 세팅이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전희진 선수의 세레머니. 세트 스코어도 1대1이고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5대5. 정말 한치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 네, 조금 깊었습니다. 그렇죠. 찬스 볼인데 볼이 조금 낮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3단으로 넘기기 넘기겠죠. 예. 다시 트윈의 찬스가 왔습니다. 전희진
어차기 강하게 막아냈습니다. 전희진 좋은 코스인데요. 네, 세타가 예측을 했어요. 다시 넘어왔어요. 정말 치열합니다. 네,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만드는군요. 2대 역전. 아, 이번 페인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상대의 공격을 다 받아내면서 찬스가 이어졌고, 아, 정말 발랄 페인트 기가 막히게 깎여 들어가면서 네.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 역습과에서 말해주죠. 네. 예, 지금 기도하듯이 예. 관중석에 있는 한 여성분이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박서우의 공을 살려내면서 다시 전인 쪽으로 가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찬스가 네. 남양주로는 넘어왔습니다. 박서우. 아, 양 팀의 수비수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갑니다. 전희진의 공격. 이것조차 살려냈습니다. 네. 관중석에서 아, 박수가 나오고 나오죠. 있습니다. 예,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전희진 다시 한번 A코스 또 한번 살려낸 남양주원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좋은 토스가 올라갔고요. 이걸 또 살려내나요? 살려냈어요. 네. 아, 랠리가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희진 페이크를 한번 줘봤는데요. 박서우, 네. 박서우가 공격이 성공합니다. 아, 정말 박서우 선수 오늘 게임을 영리하게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좌수비수 우수비수가 자, 이거는 살려내는 볼이죠. 이 어려운 공을 살려냅니다. 이런 어려운 공을 다 받아내고 긴 랠리에서 포인트를 따내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팀의 분위기도 완전히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7대 7 동점. 전희진 공격 막아내는 남양준원이었습니다. 셔팅 좋아요. 코스 좋았고 네. 이렇게 공격 성공하는 박수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투인에서 박서우 선수에 다 속았어요. 네. 예, 깊은 공격에 넣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모두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전영진 선수와 전희진 선수도 물러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확인하고 박서우 선수 아 정말 기가 막히게 페인트로서 득점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 경기를 중계하면서 계속 이제 박서우 선수가 영리한 선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정말 이 기교가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발랄 페인트 또한 정말로 기가 막히게 떨어졌습니다. 예. 3세트는 8점을 따낸 이후에 코트 체인지가 이루어집니다. 코트 체인지가 됐고요. 전희진의 공격이 들어가는군요. 네. 8대 8 다시 동점. 이번에는 전희진 선수 예, 강한 공격보다는 가벼운 연타로서 예, 공간 활용을 한 것이죠. 네. 예. 누가 꼭 짜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도 이렇게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박서우 에이스 좋아요. 박서우 선수의 공격이 깊은 각을 이루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각도가 상당히 깊지 않습니까? 예. 오늘 박노현 선수와 박서우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연습을 한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건데 예, 정말 호흡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넘어차이네요. 박서우. 네, 대단합니다. 박노현 예. 선수, 네, 박서우 선수 이 콤비 플레이 아 이번에도 서로 약속된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네. 거기에다가 박서우 선수의 코스까지 전희진 선수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볼을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대 8 10점 고지에 남양주 런이 먼저 안착을 했는데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눈치를 챘습니다. 예. 박서우인데요.
이번에는 방어에 성공했던 양지훈 선수였고요. 찬스가 또 남양주런으로 넘어왔습니다. 찬스 왔습니다. 박서호 머리로 수비가 됐습니다. 방향만 바꿔주었습니다. 네. 아, 네. 길었어요. 길었습니다. 전희주 선수의 공격이 길게 떨어지면서 11대 8 석점차까지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금 밑둥치 맞아버렸어요. 네. 예, 그러니까 볼이 엔드라인을 향해서 길게 뻗어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박서우 선수죠. 박서우 선수의 서브로서 시작이 되겠는데요. 네. 과연 이 포인트는 어디로 향할지 궁금증이 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스 볼인데요. 전희진. 네, 이 공을 박대현 선수가 눈치를 채고 잘 잡아냈어요. 그렇습니다. 박서우 갑니다. 잘 받아냈어요. 전희진 C코스로 공격 성공! 네, 좋습니다. 네트를 살짝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트를 살짝 맞았기 때문에 저렇게 또 득점으로 쉽게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네. 수비수들은 상당히 많이 아쉬워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좌수비수와 우수비수가 교차하면서 엉키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선수는 전형진 선수입니다. 헷갈리시면 네. 안 돼요. 그렇죠. 네. 쌍둥이이기 때문에 세타를 보고 있는 전형진 선수가 서브를 그렇죠. 구사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 길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투인의 찬스입니다. 네, 전희진. 네, 전희진 선수 멋진 공격으로 득점을 네. 만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되면 또 한 점 차. 예, 정말 알 수 없네요. 조금 쉬워졌다 하면은 또 따라붙고. 그렇죠. 흔들릴 만도 한데 전희진 선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아요. 방문에 올려줬어요. 박서우 A코스 네. 공격 성공. 13대 11. 네, 정말 박서우 선수 이번에는 A코스 예, 깊은 각을 이루면서 큰 궤적을 만들면서 득점을 성공하고 있는 박서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 박서우 선수의 팬이었죠. 네. 점점 더 종착역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네. 예, 과연 이번 포인트는 어떻게 될 것인지. 네트 걸리면서 넘어왔고요. 전휘진 네, 좋습니다. 다시 찬스 볼인데요. 네, 박서우 선수 막아냅니다. 전휘진. 아, 셔팅 괜찮아요. 박노현 돌려줬고요. 다시 한번 네. 박서우. 선수가 결국에는 매치 포인트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서우 선수 나이스 플레이. 네, 정말 코스 공략이 기가 막힙니다. 네. 저 공격을 잡기 위해서 우수비수가 돌아서 달렸지만 저 공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죠. 주문을 외우는 듯한 박서우 선수입니다. 네. 전영진 올려줬고 전휘진 강하게. 아, 수비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셔팅 괜찮아요. 박서우. 투인도 잘 받아냈어요. 전영진의 공격 조금 깊어요. 네, 살려내고. 아, 잘 잡아줬어요. 박서우가 박서우가 네. 마무리합니다. 정말 멋진 플레이입니다. 박서우 선수 마지막 점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박노현 선수의 슈팅 잡아주는 토스 정말 기가 막힌 토스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2021-2022 서천군 MB 스포츠 플러스 족구 챔피언스 리그 최강구의 우승팀은 남양주런입니다. 특히나 이제 남양주런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 첫 출전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의미가 클 것입니다. 2021-2022 서천군 MBC 스포츠 플러스 족구 챔피언스 리그 최강구 우승팀 남양주 런이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해종진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윤영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첫 대회인 2022-22 서천 챔피언스리그의 최강구 우승을 한 남양주 팀에게는 트로피와 시상금 500만 원이 전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